하나 둘 렛츠 플레이 네. 아 좋습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네? 아닙니다. 네. 네. 어때요? 네. 항상 바뀌는데 이번 기준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가 순위를 한 4개 봤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진영이 형. 1위 진영이 형. 네. 그리고 2위 신우 형. 오. 잠깐만. 네.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니까. 3위 네. 바로 형. 나 2위 맞아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맨 마지막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발표하지 맙시다. 4위 산들이 형. 알겠습니다. 4위까지. 꼴등이 너지? 네. 아니 이게 은근히 기쁘네요. 네.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모선이 정해줄 때는 별 기대가 안 되거든요. 그냥 그려려니 하는데 이상하게 찬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순위 매겨줄 때는 네. 괜히 기대되고 꼴등할 때도 있었거든요. 네. 네. 한 번씩 다 있어요. 네. 네. 근데 그럴 때마다 괜히 좀 밉기도 하고 찬이가. 네. 이게 네. 왜냐면 저는 이번에 머리 색깔 바꿨잖아요. 빨간색으로. 네네네. 네. 이게 밤마다 머리 감을 때 빨간물이 엄청 떨어져요. 오.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. 네. 저는 탈색을 한 9번인가 했는데 3위 했네요. 네. 다음에는 한 20번 하면 1위 할 수 있나요? 한 번만 해주세요. 한 번만. 저는 흑발이 됐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괜히 했네요. 네 그래요. 네. 두 번째 질문이죠. 네. SNS 이슈 논란. 네. 많은 기자님들께서 정말 솔직히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네,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검색어 최순실 이겼어요. 네, 대박이죠. 네, 갑자기 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할 줄 알고 저는 고민했었는데 아 속이 시원하네요. 네, 자 대답해 주시죠. 네, 사실 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저희가 경황이 없었는데요.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시 봤었어요. 네, 근데 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도 이번에 더 힘내서 네. 앨범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려고